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능력 시험 56급 대비 읽기를 맡은 천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픽 만점의 도전하라를 직접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만난 건 아주 큰 행운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읽기는요, 쓰기 다음으로 읽기가 또 어렵다고 하죠. 그리고 합격을 좌우하는, 합격을 다르게 만드는, 합격을 할 수도 있고 합격을 못할 수도 있고, 저 좌우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 잘 하나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사람이 아마 합격을 5급이나 6급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 한국어 능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그리고 그런 주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보고 풀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읽기는 읽기의 전략을 또 세워야 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우리가 목표에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읽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뭐열 문제 못 풀었어요, 다섯 문제 못 풀었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는 아무리 급해도 좀 침착하게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빠르게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그게 관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합격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게 쓰죠. 모르는 단어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는 지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읽어보세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 있어도 뒤에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 실력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신감은 자꾸 기억을, 머릿속을 활성화, 움직이게 만듭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닫아버려요. 아시겠죠?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의 전체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읽기에 가장 많은 유형이 중심 생각 파악하기라는 유형이죠. 중급에서도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심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 또는 글쓴 사람의 생각.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주제는 가장 중요한 게 되죠. 이걸 알고 나면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건 굉장히 누워서 떡 먹기 아시죠? 평소에 책이나 교재 등을 많이 읽는 습관. 여러분, 이런 읽는 연습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읽는 연습 많이 안 하고 읽기 좋아지지 않아요. 읽는 연습 많이 안 하고 쓰기 듣기 할수 없어요. 많이 읽은 사람과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을 고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맞는 문법을 갖다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책을 많이 읽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책이나 교재, 책 없으면 교재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발음 연습도 되니까 일석이조. 네, 아시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읽기는 우리가 이해였습니다. 여태까지 바뀌기 전에는 이해의 영역이 듣기와 읽기였었죠. 표현 영역이 어휘문법 쓰기였어요. 그런데 어휘문법이 과목이 따로 없어지면서 읽기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해와 표현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제 파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이런 말 쓰거든요. 주제 파악 좀 하라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자, 글에는 주제가 항상 있어요. 주제 없는 글이 있나요? 여러분들 작문을 막 이상하게 쓰면 주제가 없이 쓸수 있어요. 그건 좋은 글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읽기에서는 반드시 그 글에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에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말만 바꿔서 그렇게 주제 찾기, 중심 생각 고르기 이런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맥이나 맥락, 문장과 문장, 그 다음에 전체 문장, 이것이 문맥이나 맥락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죠.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 논리적이라는 건 이치에 맞는,
이것이 과연 여기에 쓰는 말인가? 그냥 앞에 말에 이어져서 나오는 글인가? 이것이 논리적인 겁니다. 그것이 논리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논리에 맞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치에 맞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맞게. 그 다음에 글을 쓴 목적이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 글을,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글쓴이의 기분이나 태도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문학 작품 이해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자 유형에서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문맥에 알맞은 문법 고르기와 같은 의미 표현 고르기. 이거는 예전에 어휘 문법 그 과목에 나왔던 유형이었어요. 그것이 읽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표현 영역이 읽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법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고급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유형이 기사 제목 보고 내용 파악하기와 글의 논리적 흐름 파악하기. 또 하나는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을 파악하기입니다. 나머지는 중급에서 했던 유형들인데 조금 더 고급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좀더 길어지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급에 좀 길어지는 또 길어지는 문법과 어휘 표현 어려워진 것들을 많이 접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요런 기사 제목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찾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어디에 넣어야 할지 이런 것들, 중급에서는 순서 파악하기를 했었죠. 이것들이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문학 작품이 하나씩이 꼭 제시가 됩니다. 현대 소설이든 뭐 수필문이든 상관없이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인물이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뭐 마음이 어떤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부 다 빈칸에 알맞은 말, 어휘문법에 나왔던 유형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에서 우리 열심히 그 읽기 공부를 했다면 그 고급 또 만점 도전 그 책을 가지고 이 유형들을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이렇게 20강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중급과 같은 순서대로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유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찾아야겠죠. 읽기 전략, 듣기 전략, 쓰기 전략.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백전백승. 그렇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야죠. 여러분들, 불합격 안 돼요. 합격해야 해요. 저와 만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을 파악한 다음에, 네,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점검으로 여러분들 확인까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합격을 목표로. 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굉장히 많이 거의 다 합격을 제가 시켰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토픽 강의가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랄게요. 본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야 해요. 감사합니다.